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타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작에 대해서 또 한 줄 평,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패닉이었어요 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오늘 시장 면밀하게 또 잡아보고요. 왜 이런 시장의 현상들이 나타났는지도 해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히든 공략주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런지 궁금하신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는 명동고래 전문가님 될 텐데요.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랜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셔서 시장 상황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투자의 노하우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이른바 B2 열풍이 다시 한번 불어닥쳤습니다. 따라서 B2가 20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라는 또 이야기의 기사들도 나왔는데요. 이 주인공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테마가 앞으로 좀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B2 열풍을 불어닥치게 만들었던 주인공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주식시장 또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들에서 발각 또 뒤집혔습니다. 낮 12시 20분경을 시작으로 그 기점으로 급격하게 낙폭이 하락하는 모습, 급격하게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연출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흐름을 보고 주식 카페에 있던 모든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냐, 이것이 아니면 코인 시장이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956선까지도 잘 흘렀던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또 이익 실현 매물 출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대거 또 물량을 빼놨죠. 그렇게 되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견인했던 2차 전지가 또 하락하는 움직임, 지수 역시도 쭉쭉 밀려 내려가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4%대 급락까지 가면서 900선 겨우 지지한 채로 거래를 마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2차 전지 테마들의 움직임들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에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동안 폭주 기관차처럼 2차 전지주들이 흐름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내놓고 나면서 그 물량을 다시 개인들이 좀 받는 움직임, 오히려 개인들은 여기에 겁에 질려서 던지는 모습들도 연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비엠은 거의 1%, 에코프로 5%, 그리고 이녹스 16%, 넥스트하이는 19%까지 급격하게 밀려내려가는 움직임들 보여줬는데요. 2차 전지주 내외에서도 지금 또 빠르게 이렇게 순환매 그리고 또 하락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테마 관련해서 들고 계신 분들 주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B2 사상 첫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제동이 좀 들어오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이 보여지실 겁니다. 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흐름 좋았는데 4%대까지 하락,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오는 5%대까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보시다시피 그동안 좋았던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들 보여주는 만큼 2차 전지 테마주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또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좀 처음 보는 현상이다. 이런 시장을 좀 어떻게 설명할지는 어렵다라고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만큼 여러분들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시간의 특징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입니다. 그룹주 안에서는 그래도 시간에 포스코 엠텍 4%대까지 강세 보여주는 움직임들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 HN도 4%대까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OC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치고 나서 공시를 통해서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만한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넥시온 리미티드와 697.3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밝히게 되면서 OCI는 10%, OCI 홀딩스는
8%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간 외에서 눈에 띄는 종목으로 부각받았는데요. 내일 시장에도 이러한 흐름의 연출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도 뭐 시간외로는 좀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 외에도 여러분들 개별적인 수단매들도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2차 전지주 안 가지고 있어서 소외받았다 하시는 분들, 그럼 앞으로의 전략,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명한 전략, 전문가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코너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명동고래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의 전략들 상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패닉이다. 참 할 말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뭐 리액션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장을 좀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증권가에서 한 30년 정도 있으면서 오늘 같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롤러코스터 타는 건 처음 봤어요. 네. 대단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시장이라는 것은 또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늘상 또 일어나는 시장의 어떤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같은 경우에 과격하게 이런 장이 일어난 것은 무엇일까? 이러면은 그동안에 구조적 성장주, 특히나 실적이 수반되는 구조적 성장주가 2차 전지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너무 돈이 쏠리고 인기가 쏠리고 했기 때문에 결국 질투가 많고 이게 쏠림 현상이 좀 심했을 때는 좀 변화가 과격하게 일어나죠.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장기 대세가 무너졌다라든가 완전히 끝났다라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실적이 계속 성장하면서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흔들림에는 다시 재가치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좀 처음이지만 롤러코스터 장세는 계속 또 진출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도너리 해라. 워낙 또 이런 시장은 또 변수가 많지 않냐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잘 가면 다른 또 소극적인 측면들이나 또 다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시샘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가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식으로 꼭 과격한 또 플레이가 나올 정도의 시장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또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꼭 봐야 했던 픽 할 수 있는 이슈가 있었을까?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지수만 보고도 굉장히 패닉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봐야 됐던 이슈가 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장에 보면은 역시 그 롤러 코스트 같은 이런 2차 전지의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그 때문에 약간 코스닥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알려진 900포인트가 붕괴가 되어버렸죠.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주가의 하락이 오늘 어쨌든 900을 깼기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요 꼭 지수를 깼다. 혹은 2차 전지주의 변동성이 좀 커졌다. 이것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최근 며칠 사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극심한 양극화 장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심한 양극화 장세의 그 내면을 보면은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고성장 실적주들은 그래도 탄탄하게 좀 가거나 혹은 주가 흐름이 참 좋은데 반해서
이런 실적 같은 게 별로 안 받쳐주는 주식들, 그다음에 고성장이 기대되지 않고 그냥 테마 재료로 가는 것들은 전부 일과성으로 하루 이틀 단타로 끝나고 무너지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내면에 흐르고 있는 질을 보면은 고성장 실적 수반 성장주라는 이런 어떤 흐름에 도도한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지금 미국이 계속 고금리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긴축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유동성 약화 국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요. 결국 모든 주식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가가 좀 빠져 있다. 바닥권이다. 그러면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이 수반되고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른 이런 정도의 제한적 고실적 성장주의 이 편향 장세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쏠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2차전지 쪽으로 확 쏠려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그런 종목들이 가지를 못하고 전체적으로 막 폭락을 해버렸는데요. 오늘 보면은 뭐 코스피에서 875개 종목이 하락했고 코스닥은 무려 1480개가 하락을 하면서 압도적인 하락 상위 종목으로 하락이 많은 종목 흐름으로 갔단 말이죠. 이래서 시장 전체로는 굉장히 새파랗게 질리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뭔가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주도주 유망 섹터 또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주도 섹터로 좀 보고 계실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네. 2차전지가 제일 낫다. 주가가 빠졌든 흔들렸든 물론 2차전지는 보면 대부분의 대표 종목이 오늘 거래량이 사상 최고가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러고 나면은 좀 조정 받는 게 맞지요. 그러나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는 실적이 계속 수반되면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 결국 스마트한 자금들, 현명하고 똑똑한 자금들은 2차전지 말고 어디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조정의 흐름을 거치고 난다면 다시 쓸만한 2차전지 쪽으로 유동성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서 또 하나가 굉장히 공매도 혈전이 일어나고 있죠. 이 공매도 세력은 기어이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해서 돈을 먹겠다고 덤비는 거죠. 그래서 대차 잔고가 많이 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쇼커버링 할 수 있는 규모나 돈은 더 커져요. 예를 들면 뭐 주가가 두 배 올랐다 갔다 그러면은 대차 잔고가 반으로 감소해서 공매도를 덜 찍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쇼커버링을 해주고 환매수를 해줘야 되는 금액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거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오늘 주가 빠졌다고 그래서 2차전지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공매도 물량이 완전히 항복을 해버리고 또 기업의 가치보다도 훨씬 주가가 높고 평가된 수준까지 완전히 갔을 때 이게 상당히 조정이 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정이 크기는 쉽지 않다. 물론 조정 기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요 하반기에는 2차전지의 실적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상반기 실적이 좀 나빴던 것은요 우선 그 LG엔솔이라든가 SK 같은 이런 쪽에서 자금 마련하느라고 설비 투자를 빨리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실적도 좀 안 좋았고 한데 하반기 되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양극재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반기는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번에 조정의 폭이라든가 조정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포에 질리거나 우려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시장에서도 2차전지를 또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은 아 그래도 2차전지인가? B2를 해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2차전지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유망주에 대한 얘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2차전지 안에서도 포스코 홀딩스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그런지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배가 훨씬 넘는 그런 주가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포스코 홀딩스 같으면 그저 한 3배 정도인데 상대적으로는 덜 올랐다. 또 상대적으로는 소외된 기간이 좀 길었다.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를 더 비축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 포스코 홀딩스는 이게 내세우고 있는 비전이 뭐냐. 2030의 비전이 2030년이 되었을 때는 자기들이 이제 2차 전지의 소재 쪽에서는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넘버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글로벌 넘버원이 안 되고 국내에서 제일 잘한다 이랬을 때는 그 가치성은 크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 넘버원이 됐다고 하면은 완전히 새로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조용필이다 뭐 이러면은 한국에서 아주 잘하는 가수지만은 세계에 나갔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넘버원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가치성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넘버원이냐 국내 넘버원이냐는 전혀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포스코 홀딩스는 글로벌 소재단에서 넘버원이다. 이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좀 거친다면 한 번쯤 다시 재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또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르헨티나의 고순도 염호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90%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호의 영업이익률이 90%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어디에 영업이익률 90%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소재, 장비 이런 쪽도 영업이익률 높아봤자 대략 한 40% 혹은 50% 되기가 힘든데 영업이익률이 90%라는 것은 뭐 매출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염호에서 뭔가 조작을 잘하게 되면 그 리튬이 영업이익률 90%짜리를 뽑아낼 수 있다 이래 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아주 높은 사업은요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도 굉장히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차원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포스코 홀딩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직 계열화 이 부분을 완성했다는 거죠. 이 회사는 염호에서도 이제 리튬을 추출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소재단으로 쓰는 것이고 또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도 이제 버전업을 해서 또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리사이클링까지 전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포스코 홀딩스는 소재부터 리사이클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전히 완성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드문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기업이다 하는 측면에서 조정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눌렸을 때마다 조금씩 좀 사자라고 하면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또 유망 섹터로 이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명동굴에 네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또 소통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부방에서 또 열공할 수 있는 의지력을 한번 피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요. 무료 방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말 명동굴의 전문가님과 함께 또 공부의 의지를 다잡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도 참여해보시고 또 바로 들어가서 전 온라인 방송 확인해보고 싶어 하신다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바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방 주제가 좀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들로 이야기가 또 전해질까요? 네, 오늘 이 주제는요. 지금 이제 공매도 부분이 사실은 이런 그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피 터지는 공매도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대장주들, 2차 전지 대장주들은 오늘 거래는 많이 터졌지만 이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나 그동안의 시장의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또 포스코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펴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전략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의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바로 포털 검색창에 바로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히든 공략주가 공개될 예정인데 힌트부터 좀 듣고 갈게요. 첫 번째로는 어떤 힌트를 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여러분들 쇼 끝은 없는 거야? 이렇게 부른 가수 이름 아십니까? 이 가수 이름에서 우리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사명이 바로 이 가수와 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분이 과연 누군지, 이 가수가 과연 누군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포털 검색창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리니까요. 이 점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종목 상당 궁금하신 분들 저희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종목명 매수값이 좀 올려주세요. 지금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받아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부터 노란톡방에 여러분들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8479 누르고 들어오셔서 바로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로 김즈신님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SK 종목 들고 계시고 5% 비중이에요. 32만 6천 원에 지금 비중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둘 중에 하나를 좀 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SK 저희가 봐드릴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종목이 조금 많아서 조금 네.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네네. 자, SK는요. SK그룹의 어떤 모기업의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것도 지금 자금이 많이 부족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기업으로서의 지주회사로서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차라리 조금 매도를 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주가는 많이 안 올랐는데 2차전지 섹터 쪽에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이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수익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갈아타는 전략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고구님의 사연 다우데이터입니다. 15,990원에 10%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셔서요. 홀딩할까요? 말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 회사는 비중 한 10% 정도라면은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지금 한 5일째 연속으로 순매수가 꽤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다우 기술이라든가 키움 증권 같은 이런 우량한 자회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총이 4,400억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만 4,100억이에요. 너무 좀 저평가된 거는 맞잖아요. 물론 지주회사니까 가치평가를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너무 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로서의 매력은 있고요. 영업이익도 3분기 연속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지금 주가가 좀 저평가돼서 힘이 없지만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가치 투자자들이 참 좋아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가치 투자를 한다면 이 종목 진짜 매력 만점이다라는 또 피드백 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린이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길죠. 20% 비중에 지금 47,898원에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도 친절하게 또 상세하게 전략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 이 이수 스페셜은요. 네.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주다 하는 것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조사를 해봐도요. 우선 그 관련 소재 가격이 너무 비싸요. 1kg에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갖고 배터리를 만들면은 최소한도 앞으로 가격을 좀 낮춘다 하더라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고급차밖에 대형 고급차에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한 5% 미만일 거기 때문에 삼성 SDI에서 좀 깊이 부서고 이래서 상용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고 이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뭐 플러스 반등 조금 나오면 정리해서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 성장성이 실적으로 수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은 다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네요. 자, 한번 또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 마련해 보시고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사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교 뿜뿜 어피츠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LG전자 20% 비중에 15,400원이네요. 올라오다 빠지고 애가 탑니다. 저 이거 손절을 해야 될지 안 될지 고민돼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대형주 뭐 쭉 들고 가려고 하는 장투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아마 그런 또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네, LG전자는 개인 투자자들 참 좋아하고요. 실적도 참 좋아요. 최근 4년 동안에는 실적이 사상 최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비실비실거리면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 전장 섹터가 아주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장기 투자로는 유망해요. 그러나 역시 지금 시장 기조가 솔림이 조금 심하고요. 성장 속도 측면에서는 조금 느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겠다 이러면은 좀 안 맞는 주식이죠. 그래서 단타를 할까 이러면은 LG전자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좀 묻어놓고 1, 2년 후까지 보겠다 이러면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전략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고랭이 짱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워낙 또 팬이신 것 같네요. 3기 2부이고요. 지금도 2만원 20% 비중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3기 2부이는 뭐 대박 났잖아요. 오늘 모멘텀도 그렇네요. 굉장히 폭발적이었고요. 뭐 얼마나 더 보면 좋을까요? 네, 3기 EV는 최소한도 이익 정도는 내시고 본전 이상에서 매도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 그쵸, 이렇게 그쵸.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전기차용 배터리 엔드 플레이트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오늘 주가가 많이 튄 것은 미국 법인, 조지아주에 있는 미국 법인이 현대차 전기차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약 1,200억 정도의 자금 투자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적극 진출한다. 이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강하게 갔는데요. 뭐 자금도 한 1,200억 정도는 만들어져서 1차적으로는 이미 집행은 됐지만 괜찮고 실적도 괜찮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수익권을 내고 매도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2만 한 2-3천 원대 정도 보온자리에서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보네요. 알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절을 위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수익 실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교 뿜뿜 어피치님, 필명 똑같은 분이 계시네요. SBB테크 7,426원 19% 지금 비중인데 도와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뭐 네. 워낙 2차 전지 빼고는 뭐 다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또 많은 요즘 곡소리 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계속 또 오늘은 33,4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뭐
이제 우하향 곡선으로 가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이게 로봇 관련 주죠. 로봇 관련 감속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4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 기술력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 로봇 관련 주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못 오를 것이다라고 이미 단정지어서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로봇은 결국에는 대재벌들, 삼성, LG, 현대차 이런 재벌들이 만들면서 돈을 버는 거지 중소기업은 만들어서 돈 벌기 참 어렵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뭐라도 실적조차도 안 좋다면 매도 관점으로 빨리 종목 교체가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금 뭐 한 50% 정도 손실을 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 실적이 좋아지는 고성장주로 교체 매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그냥 바꿔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로봇주는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얘기해 주셨는데 투자 판단은 또 본인의 몫인만큼 참고 자료로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짜잔님 사연입니다. 선익 시스템 46,550원 대수가 10% 지금 비중입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선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아유 좀 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 50% 정도 손실을 냈는데요. 한 50% 손실 나면 정말 열불이 터지죠. 마음도 참 고통스럽고 이럴 텐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종목을 잘못 선정하셨어요. 왜냐하면은 OLED 증착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OLED라고 하는 이 디스플레이 영역은 돈 벌기가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디스플레이 영역이. 그래서 이런 OLED 같은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치열한 사양산업에 거의 속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안 좋잖아요. 실적도 보면은 순이익이 2022년, 2023년 다 적자거든요. 그리고 시총이 2,250억인데 주식 이런 걸 주식 투자, IT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업황이 어떻게 될 거나 이 선행산업인 이 전방산업에 대해서 철저히 전망을 분석한 다음에 꼭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어디서 정보 듣고 아니면 누가 좋다 그래서 사는 이런 버릇을 꼭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참고하시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동거래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략주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 중에 첫 번째 탑 머티리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대비로 수익률은 31.32% 나타냈고요. 두 번째로는 7월 20일에 편입했던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최고가 대비로 12%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은 지금 수익률도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전에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또 히든 공략주 보셨고요. 첫 번째로 포스코 퓨처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포스코 그룹주들 내에서도 아까는 포스코 홀딩스 보라고 유망주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 지금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은 참 시장의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리 보시면은 거래량이 사상 최고가 나오고 음봉에서 꼬리가 아래 위로 쭉 달렸어요. 오늘은 결국은 굉장히 팽팽한 가운데에서 약간 매도가 우세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포스코 그룹의 양극재 기업으로서 두목이고 양극재, 음극재 같이 생산하는 기업인데 조정을 조금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는 2차 상승은 또 틀림없이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묻어나도 된다. 다만 단기 관점에서는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장점이 포스코 그룹의 수직 계열화의 완전한 고리를 갖다가 뒷받침을 하면서 양극재, 그다음에 또 음극재, 거기다가 전구체까지 생산하죠.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은 완전히 확보하고 있고 이건 뭐 수면제 먹고 한 1, 2년 차단하면 훨씬 더 어쨌든 간에 더 올라가 있어요. 다만 이제 며칠 동안
골골거리면서 주가가 좀 빠지면은요,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참아내야만이 사실은 큰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좀 괴롭더라도 인내하는 관점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서 또 한 차례 더 올라간다면은 일부 물량을 팔아서 좀 조정받을 때 좀 물량을 저가에 더 실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눠봤고요. 에코프로 BM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 테마들 너무 또 잘 갔다 보니까 아마 공략주 애프터 서비스로 이 종목들도 가져오신 것 같았는데요. 에코프로 BM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에코프로 BM도 추천을 여러 번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워낙 갖고 있는 분이 많을 것 같다 싶어서 좀 이걸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됐었고 이랬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보면 오늘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그룹의 양극재 회사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코프로 BM이야말로 양극재가 사실 배터리의 심장이 양극재거든요. 우리가 자동 전기차의 심장을 배터리라고 한다면 배터리의 심장은 양극재란 말이죠. 양극재야말로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면서 자동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품인데 거기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빠졌니 안 빠졌니 조정을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시적인 조정을 거쳐서 시세가 다시 크게 더 날 수 있는 기업인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할 기업이다. 그리고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돼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오늘 많이 터지고 이렇게 좀 밀었기 때문에 조정은 좀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다만 이 회사의 기술을 보면은 결국 양극재 단에서는 최첨단 그런 배터리 기술도 다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망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단결정 양극재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완전히 업계를 앞서 나가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조정을 조금 거쳐서 숨고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갈 수 있다. 다만 단기 조정은 조금 필요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후에 또 숨고르기 하고 나면은 잘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니까요. 에코프로 BM 너무 또 들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기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주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캐파 역시도 확보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하는데 역시나 또 오늘은 또 9%대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이거 갖고 계신 분도 오늘 야 이거 너무하네. 9%가 뭐야? 한 1, 2%만 빠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이럴 텐데요. 그러나 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9% 한번 빠져주면은요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와서도 주가가 별로 신통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 한 1, 2주 정도 조금 세우고 있는 것은 이번에 7월 말에 또 14만 7천 주의 12 전환 물량, 전환 사채 물량이 또 전환이 돼요. 고 물량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주가를 세게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는 국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업은요 이번 하반기 들어가서는 굉장히 수주 물량이 급격히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기술도 굉장히 높은 하이엔드급의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면서 북미 쪽과 유럽 쪽에 동시에 장비 수주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요.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비교적 싼 편이에요. 제가 이거 완전히 바닥에서 얘기해서 꽤 많이 올라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100%가 채 안 올랐죠. 100% 정도 이렇게 고점 저점에서부터 올랐기 때문에 뭐 두 배, 세 배, 네 배 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하반기 성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장중에 좀 빠지면은 그건 매수 분할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분할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해 주신 게 하나 기술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코스모신 소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에 공략주로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12.44%까지 껑충 뛰어 올랐어요. 뭐 오늘은 조금 빠지기는 했으나 시장 여파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거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뭐 오늘은 2차전지 전반이 굉장히 물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8, 9%, 7, 8%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너무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필요는 또 없다. 다만 조정 뭐 주가가 들락날락거리면서 기간 조정은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나빠졌네? 그러면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재 회사들 이번에 다요 2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신통치 못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니 그 작년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양극재의 가격 매기는 가장 기초가 되는 리튬 값이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 나빠질 실적의 리튬 가격 하락에 비교하면은 실적 한 십몇 프로 정도 빠진 것은 뭐 그렇게까지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많이 리튬 값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반기는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주가의 어떤 그거는 크게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공략주 애프터 서비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히든 공략주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또 여러분들 또 종목명 알려주시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84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많이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힌트 좀 들고 오셨을까요? 아, 두 번째 힌트는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포스코 그룹과의 연관관계가 굉장히 깊은 기업인데요. 그 포스코 퓨처엠의 증설에 관심도가 상당히 올라간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힌트를 갖고 알 수 있을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 증설에 관심이 업! 되어 있는 종목이다. 아까 뭐 쇼 얘기도 했는데요. 그 노래를 불렀던 또 가수의 이름도 종목명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또 합치면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종목명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세요. 저희 커피 쿠폰 10분 추첨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략주 바로 저희는 들어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히든 공략주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쇼 끝은 없는 거야 라고 했던 이 키워드, 가수의 이름이 이 종목명에도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에 대한 키워드를 주셨죠. 포스코 퓨처엠 증설에 관심도 업이 됐다. 자, 세 번째 힌트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어떤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요. 2차 전지 소재 열처리 장비 라인업을 완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재라면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이죠. 여기까지 힌트 드릴게요. 네, 2차 전지 소재 열처리 장비 라인업을 완비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방사수 뚜루미님, 외용님 감사드려요. 본방사수. 자, 벌써 뚜루미님은 원준, 수기장님도 원준, 브이헤라님도 원준, 타이거세븐님도 원준. 모두가 원준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준. 누구 하나 없이 이것은 원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원준이 정답인지 아닌지 맞다면 첫 번째 힌트에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원준이 정답일까요, 전문가님? 네, 원준 정답인데요. 네. 유감스럽게도 노래는 잘 못 부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원준이 정답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럼 왜 이 종목을 보고 계신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원준이라는 종목은요. 첫 번째가 고객사가 상당히 우량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라든가 SK라든가 LG 같은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라는 거죠. 무슨 고객사가 아주 탄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SM랩이라는 회사가 또 특이하게 중소기업으로서 고객사예요.
이 SM랩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울산의 유니스트의 그 조재필 박사님이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는 뭐 3대 절대 어떤 그 신적인 그런 굉장한 최고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제 설립을 했는데 굉장히 그 양극재 기술이 엑셀런트한 기술을 갖고 계세요. 금량도 지분이 투자가 돼 있죠. 그래서 요 회사에도 이제 고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탁월한 그런 그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포스코, SK, LG, 심지어는 SM랩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이 회사가 열처리 소성로 장비 회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처리라는 것은 뭐냐? 이제 주로 소성 단계를 말하는 거죠. 소성 장비를 말합니다. 이 소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가마솥에서 가마솥은 아니죠. 이렇게 고려청자 같은 거 이런 구울 때 완전히 열을 가열해서 완전히 뜨겁게 이렇게 굽잖아요. 이 양극재를 잘 만들어내고 음극재를 잘 만들어내려면은요 엄청난 열을 수백 도의 열을 갖다 계속 가해서요 이걸 잘 구워야 돼요. 양극재나 음극재는 좀 가루죠, 가루. 가루인데 이 가루를 갖다가 잘 구워야 돼요. 그 다음에 굽기만 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걸 다시 분쇄를 해야 돼요. 쪼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성과 분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소성을 하고 분쇄를 하려면은 그게 사람이 그냥 가마솥에 굽거나 혹은 뭐 장작불 때 구워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형태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도가 좀 달라지고요. 제대로 정교하게 못 구우면은요 쓸만한 양극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배터리가 아주 품질이 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품질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이 열처리 소성로 장비가 완벽해야 되고 장비만 소성로 장비가 완벽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그걸 장비를 비치하고 어쩌고 하는데 솔루션 그걸 어디에가 어떻게 설치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솔루션 전체를 제공을 해야 돼요. 장비 그냥 팔아먹고 네가 알아서 가서 설치해 이렇게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회사는 그래도 상당히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업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 소재 설비의 증설 수혜를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2차 전지는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양극재 업체들도 또 음극재 업체들도 지금 물량 캐파를 대지를 못하고 쩔쩔 매고 있어요. 즉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게도 이제 양극재 공장이나 음극재 공장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래서 캐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려드는 주문이 역시 장비 회사인 열처리 소성로 장비 회사인 이 회사도 이 회사 이 원준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도 이게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굉장히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 하는 것이고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 바닥에서 이동평균선 이렇게 모은 다음에 살짝 들라 그러다가 오늘 코피가 한번 터졌죠. 오늘 장이 확 2000주가 흔들림만 터졌는데 뭐 보면은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를 않았어요. 이제 꿈틀거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종이 폭이라든가 이런 건 작을 수 있다. 그리고 재무구조도 비교적 우량하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2차전지 뭐 소재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매수가 시초가 이하고요. 뭐 목표가나 손절라인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또 전략들 또 다시 꼼꼼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일단은 피 터지도록 공매도 전쟁이 있는데 2차전지 대장주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끝나고 밤 9시에 또 명동거래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라인업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시장에 수동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주식은 인문학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참 힘들었다 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은 조금 더 나를 위로해주면서 또 내일 행복한 시장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또 힐링하는 시간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